저희가 미타라는 이름으로 논문에 실은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네. 이런 논문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논문 출간하신 거 축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NU 서울병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U 서울병원에서 족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교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 족부 전담팀의 강태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대한족부족관절 학회지에 저희 병원 이름으로 게재를 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최소침습적 수술을 이용한 재발한 무지외반증 교정이고 총 4가지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보고를 했고 우리 강태병 원장님께서 이 논문을 주저자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논문을 쓰신 계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타 수술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존의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훨씬 교정각도 크고 회전 변형도 교정할 수 있으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수술 시간도 짧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됐고요. 재발한 무지외반증, 즉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도 이 미타 수술을 통해서 훌륭하게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조금 이제 학회에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재발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총 4가지 케이스를 보고를 했고요. 네, 이 재발했다는 것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전에 다시 무지외반증이 또 생겼다 그런 뜻이고 실제로 이 4분은 기존에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4~5년 이상 전에 시행을 하셨다가 재발해서 저희 병원 내원하신 분들은 미타 수술로 시행을 했던 그런 환자분들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다른 병원에서 무지외반 수술을 하신 후에 재발하신 환자분이 있고요. 재발한 뒤로 자꾸만 여기 건막류 쪽으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고 미타 수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무지외반증이 바르게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이분은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8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재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미니 엑스레이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구멍을 낸 채로 이렇게 뼈를 교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 방법 자체는 재수술을 한 경우하고 처음 수술을 하시는 경우하고 큰 차이는 없으신 거 보네요. 네, 수술 자체는 사실은 기존에 그 재수술을 하지 않는 처음 수술 받으시는 그 환자분들과 큰 차이는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절개를 하고 수술한 경우에 유착이 많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또 재발한 환자분들을 또 절개를 해서 또 수술을 하려고 하면 처음 수술한 경우보다 유착 때문에 우리가 교정하기도 좀 어렵고 연부조직 박리를 한번 했었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착된 부분에 상관없이 이런 최소침습 수술이 그냥 구멍만 뚫은 거로 재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결과도 조금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듭니다. 네, 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통증도 첫 수술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덜 아프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지 네. 않으실까요? 보셨으니까 좀 네.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환자분 보시겠습니다. 28살 여성분이신데 네. 10년 전에 양쪽을 이제 다 무지외반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네. 28살인데 10년 전에 받으셨으면 거의 뭐 고등학생 때 네. 꽤 오래 되셨네요. 보통 이러면 이제 선천적인 무지외반증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수술 이후의 사진을 보면 아직 변형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각도가 30도 이상. 여전히 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 34도 정도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최소침습 미타를 통해서 또 재수술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 각도가 완전히 바르게 일자로 발가락이 이제 펴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이제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핀 제거까지 하셨는데도 이제 발가락 모양 변형이 돌아오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직전 사진하고 수술 직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중족골 머리의 위치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최소침습 수술, 미타 수술을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보내줘야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미타의 장점이 굉장히 큰 교정 각도도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많이 교정할 수 많이 보내줄 수 있다. 네. 네. 이분은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변형이 더 심하네요. 휘어진 각도도 저 정도면 40도 이상 될 것 같고 미타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4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발가락 교정 각도도 굉장히 이제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뼈도 잘 붙은 것 같고 네. 일단 그냥 딱
그냥 보시기에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이 휘어져 있던 게 일자로 잘 펴졌고 네. 그게 잘 유지가 잘 되는지가 또 앞으로 좀 중요하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핀 제거하고 나서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다른 4세대 수술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저희 병원에서는 직접 개발한 특허를 받은 전동 라습이라는 바깥쪽에 돌출된 뼈를 갈아내는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건가요? 채도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절개를 안 하다 보니까 안쪽에 튀어나온 건막류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안쪽 그 구멍 뚫은 자리로 이 기구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동 라습이라고 하는 갈아내는 깎는 기구로 돌출 부위를 다듬을 수 있어서 절개를 하지 않고도 안쪽을 매끈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원장님을 뵀을 때가 학회에서 처음 뵀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네네. 해도 학회에서는 튀어나온 이 부분을 이제 채소침습 수술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좋은 수술이다. 이런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이제 이 분이온 라습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신 거네요. 절개하지 않고 구멍 뚫어서 하는 이 채소침습 수술이 그쪽을 잘 다듬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도 저희 병원 수술 참관하러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기구를 보고 나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타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처음으로 방태병 원장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네. 앞으로도 좀 논문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조금 더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국내학회제를 발표했는데 다음번에 네. 국외학회제도 발표하고 학회 같은 게 좀 나가서 이제 발표하는 네.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은 수없이 많이 했지만 수술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또 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미타라는 이름으로 논문에 실은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네. 이런 논문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논문 출간하신 거 축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타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미카는 네. 옛날 말이고 이제 네. 미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저희가 네. 앞으로도 열심히 수술도 잘하고 연구 결과도 잘 정리해서 환자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타,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 미타는 갈매기형 절골이 아닌 플랫한 일자형 절골로 진행하는 것이 3세대 수술과의 차이이자 특징입니다. 먼저 제1 중족골에 최소절개로 수술기구를 삽입하고 플랫한 일자형으로 절골술을 진행합니다. 다음 가이드를 이용하여 수술 중 제1 중족골 절골 후 정밀한 교정이 가능하며 플랫한 일자형 절골로 인해 고정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SNU 서울병원 족부 전담팀이 직접 개발한 수술기구 SG 버니온 라습으로 튀어나온 뼈를 다듬어 더 발전된 수술을 진행합니다. 다음 제1 근이지골도 제1 중족골과 마찬가지로 최소 절개하여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제1 중족골 절골술 후 제1 근이지골 절골술을 시행하여 엄지발가락을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휘어진 엄지발가락을 일자로 펴는 것이 바로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 미타입니다. 수술 후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뼈가 점점 유합되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